홍범도를 파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국가원로회의라는 데에 네. 사무총장인 김일권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원로회의라는 걸 사단법인을 만들어 하고 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로야? 친일원로. 친일원로? 아, 친일에 있어서 원로군요. 그렇죠. 야 아직까지도 자기가 뭐 군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군인 관련되어 있는 제대군인협회인가? 그런 데서 홍범도는 안 된다. 도대체 언제 쪽 군인인 거예요? 백선엽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 국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백브리핑 할 때 그때 그 홍범도 파묘에서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백브리핑 상황에서.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이 쩔쩔매요.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신원식이 말려. 신원식이. 그런 황당한 장면이 미디어 오늘에 노출이 됐어요. 자, 그 홍범도 파묘에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블로그에서 이렇게 여기 독립기념관인데 안 돼. 독립기념관인데 안 된대. 신원식은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둘이 독립기념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했냐고 당신들이. 홍범도 장군만큼 했어요? 이런 순친일파 매국노 새끼들이 진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좀. 우리가 독립기념단 절대 안 된다고. 독립기념단 니들이 만들었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러고 대통령을 뒤에서 압박하고 조정하고 한자리 해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단순한 그 파시스트나 악당들이 아니라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정신병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념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예. 그러니까 이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죠. 예. 당연히.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예.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념을 가지고 뭐 쉽게 보면 사람을 배척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광신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막 쳐들어가지고 야 우리 종교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또 뭐 히틀러 같이 네. 파시오에 동의할래 안 할래 안 합니다 그럼 다 죽여버리는 이런 놈들이거든요. 네. 이념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념을 사람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홍범도 장군은 왜 그 당시에 쉽게 하면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였을까? 네. 인간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게 독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건전해요. 그런데 예. 저기 저런 사람들, 친일파들은 왜 반공을 했을까? 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쥐 혼자. 쥐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예. 그러니까 해방 이전까지는 좌파벌에게 격렬하게 대립을 안 했습니다. 예. 왜 안 했냐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공익추구형 애국자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그런데 예. 해방이 되니까 이 친일파들이 이제 난감해졌죠. 네. 아 이제 우린 끝났네. 그동안 진짜 잘 나갔는데 네. 완전히 우리 이제 큰일 나서 개털됐다. 개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 어디서 죽어도 맞습니다. 말을 못하잖아요. 맞아 죽을 동족들을 갖다가 수탈해가지고 집 배를 불렸던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친일파들이 입장에서 자기들을 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겁니다. 네. 미국이 들어오고 네. 미국이 반공을 표방하면서 이승만을 내세웠어요. 네. 여기 달라붙으면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반공주의자가 된 거죠. 저는 윤석열을 비롯한 이 극우 현재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뭐 공산 전체주의 같은 말도 안 되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공산주의가 그 전체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표방해가지고 사기를 쳤던 적은 있어도 그렇죠. 공산주의가 어떻게 전체주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전체주의는 히틀러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럼 두 가지는 상극이에요. 예. 근데 이걸 붙여서 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심야지세에서 아주 정말 상징적인 그런 그 기자와 국방부 대변인의 그 질의응답 장면을 보내드렸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그 전투함에 이름을 바꾼 사례가 저희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 그 사례가 나라가 망했을 때 하고 그러니까 소련처럼 네. 그리고 히틀러가 마음대로 자기가 바꿨던 그 두 가지 사례밖에 없는데
이 둘 사례 중에 어떤 게 해당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완전히 국방부를 갖다 엿을 먹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홍범도함의 함명을 바꾼다는 거는 윤석열이 히틀러랑 똑같은 놈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가 망했거나 그래서 윤석열이 일본 간첩이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히틀러 같은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둘 다죠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 사실 저는 한국에서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도 또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정치적 입장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쉽게 말하면 동기가 뭐냐를 따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우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파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다 배척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도 착하고 뭐 공익적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간혹. 그럼 좋아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쪽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뭐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익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배척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 어차피 그 사람들 또 배신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인간을 보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면 독립운동가를 평가하거나 뭐 누구를 평가하든 간에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즉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인간을 위해서 저런 활동을 한 거냐 아니면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저런 짓을 한 거냐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홍문도 장군은 명확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개자식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찍찍 뭐 김윤 같은 그런 변절자의 대명사라고 치부되는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홍범도 장군이 소련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자기가 이제 일종의 국적을 이전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때 제출했던 서류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의병이라 그래요.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입국을 하고 있느냐? 고려 독립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소련에 갔다고요? 그러면 여기다 너처럼 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따위로 썼어야 자식아. 너는 지금 오로지 출마 한번 해보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거야말로 사익을 갖다가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변절을 한 거지. 인생 자체를 변절하고 동지들을 다 변절하고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노조 활동하던 동지들 팔아넘긴 놈이에요. 네. 김윤희.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반공에 탈만 쓰면 지네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처럼 깎아내려야 자기 활동에 합류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까지 어? 먹고 살려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짜 나라가? 사실 이 나쁜 놈들이 제일 힘든 것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죄의식입니다. 네. 의외로 또는 수치심 같은 거예요, 부끄러움이나. 네. 근데 그거가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자극되거든요. 예. 그 존재만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을 판해서라도 부관참시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또는 자기들 같은 악당이라고 매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자기가 견딜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합류할 수 있고. 아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해가 되는 해충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확하게 그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사익추구형 변절자들이 네. 아주 모범적인 공동체주의자를 지금 돌아가셨다고 도륙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무위키 같이 불완전한 곳에서도요. 이 홍범도에 대한 얘기는 눈을 치켜뜨고 이제 감시하는 그 지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면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 왜곡이라고 하는 파트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오히려.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서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도 아니고 자유시 참변에서 한 게 없다. 홍범도 장군은 이제 니들이 무기 들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됐는데 어? 무기 들고 다니면서 다니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공화국의 어떤 거기서 이제 공화국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주장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무기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네. 홍범도 장군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오히려 아주 극렬한 극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무기를 내려놨다고 해서 변절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자기네들은 꼭 계속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고 고집했던 인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나중에
학살을 당하거든요. 무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그게 자유시 참변인데 네.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홍범도 장군의 근데 공동체 주의자로서의 덕목이 나오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불명예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자기를 네. 변절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명예스럽게 죽어요. 나중에라도 재판을 하고 잡혀온 사람들 또 사형시키고 이래야 되니까. 그때 재판위원이 자청해서 재판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준다고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자기를 욕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홍범도 장군도 동기를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한미 FTA인가? 예. 그걸 저 노무현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예. 끝까지 반대한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름이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근데 사석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추진하는 이 정부의 입장하고는 반대 입장에 서 있고 계속 예. 반대하고 있지만 예. 내가 그 사람들 속마음을 안다는 거죠. 예. 사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 고객 때문에 그런 거다. 애국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람들 높게 평가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조나 이런 사람들 옛날에 보면 성군 칭호를 듣던 사람들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나를 욕했냐, 나한테 반대했냐, 내가 주장하는 이념에 뭐 어느 쪽 편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거 중심에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익적인 사람이냐, 사익적인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따져요. 근데 미친 놈들의 특징은 뭐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내 편이면 다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연산군이죠. 연산군 같은 인간, 이완용 같은 놈들, 네. 뭐 이런 놈들이죠. 네. 내 편에 들어오면 그게 뭐 인간 쓰레기든 사이코패스든 뭐 연쇄살인마든 상관 안 해요. 네. 다 괜찮아. 반공만 표방하면. 이러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 쉽게 하면 진영이 다른 사람들, 나랑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깨끗하고 훌륭하고 착한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네. 인간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네. 홍범도 장군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 나한테 반대했어? 하지만 그들이 또 그들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독립하려고 그걸 하다 보니까 생각을 좀 잘못한 것뿐인데 네. 살려야지 일단.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아니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윤석열이 네. 그 경로에서 어? 해병 1사령단장, 저 사군, 저 1사단장을 빼라! 예, 예. 라고 했던 이유도 정확하게 이해가 나오죠.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 편. 자기 꼬붕이. 어. 그 사단장이 사람을 죽이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 무조건 싸우던 거예요. 이념을 같이 하는 동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념을 같이 하는 동지? 이념이. 걔네들의 이념은 사익이죠. 사익이죠. 예. 내가 이득을 보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공범. 맞습니다. 공범. 네, 공범자들이죠. 그 사실 저는 이런,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해방 이후에 말이죠. 남쪽에 미군이 들어오지 않고 소련군이 들어왔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남쪽에 들어왔으면 소련 만세했겠죠. 바로 봅니다. 그 당시 친일파들이 다 공산주의자 활동을 했을 겁니다. 네. 하루아침에 다 바꾸고. 네. 실제로 한국전쟁 때 그런 일이 빌비지했다 그래요. 인민군이 우르르 밀고 내려오면서 한반도 전역을 처음에는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그때 다 전향해가지고 가서 네. 자기가 열렬한 사회주의 운동가라고 포장해서 네. 가서 명함 내민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죠. 맞습니다. 김일성 장군께서 서울에 서울에 입성하셨다. 호해냈죠, 호해.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찾아봐 주세요. 그거. 이 사람들이 반공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이념적 이유가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지 먹고 살려고. 지들이 친일파고 친일파로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만둘 리는 없단 말이죠. 예. 그럼 계속 이 짓을 할 건데 국민들의 반대는 눈에 보듯 뻔하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쪽팔리고 그럼 이걸 하나로 덮을 수 있는 것은 반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내세우는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 홍범도 장군 같은 공동체 주의자가 네. 제대로 평가받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 무섭죠. 괴롭고. 자기를 전혀 합리화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도.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서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공익추행은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 내의 반개혁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를 증오하는 이유입니다. 어? 이원욱, 전해철, 윤영찬.
이런 인간들이 이상민 당적을 몇 번 바꿨는지 아시죠? 국회의원 계속 해쳐먹겠다고. 어? 이런 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재명이 홍범도니까 그런 거야. 진짜 김일성 장군 만세 외쳤던 조선일보 1950년 6월 28일 호에 밑에 내려가면 예, 저 키워주시죠. 2000년 6.15 때 동아일보는 예. 보천보 전투 있습니다. 김일성 네. 장군이 네. 뭐 호해 이렇게 해서 그다음 이제 네. 비적이라고 나왔었죠. 그쵸, 일본 치하니까. 근데 그거를 찾아내서 금으로 떠서 갖다 바쳤어요. 동아일보가 지금 국제 친선 전환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레알? 네, 전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갖다 바쳤으니까. 얘들이 그걸 왜 찾아서 갖다 바쳤겠어요. 금으로 떠서 원판까지 어떻게 잘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아, 잘못하면 남북 간에 이거 화해가 되고 통일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상? 야, 그러면 우리 동아일보가 한 짓이 있는데 이 남북 관계에서 이제 우리 끝나는 거 아니냐? 빨리 가서 보험 들어놔야 되겠다 해서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빨라요. 이념을 중시한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이념을 중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이익만 중시한 놈들이지. 세상이 바뀌면 무슨 만세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 저거네요. 나 찾으셨습니까? 예. 예, 금으로 떠서 가져갔답니다. 이거 굉장히 빠르게 찾으시네. 순금으로 제작해서. 네. 뇌물 아닙니까? 뇌물? 뇌물이죠. 예. 에라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간들아. 함남 보천보 전투, 보천보라고 예. 나와 있네요. 보천보입니다. 1937년 전투일 겁니다. 남쪽에서는 유명했습니다, 저 전투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동아일보에서 호외 발행을 한 건데, 그게 번쩍 떠올랐나 보죠. 예. 저거 갖다 바쳐야 되겠다. 지금은 저 보천보 전투 김일성이 그 김일성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건 거짓말이고, 예. 어쨌든 진짜입니다, 그거는. 예. 그건 김영욱 자선에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어쨌든 문제는 이거예요. 김정일 얘기 선배. 얘들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바로 이념을 버린다는 거예요. 반공 입장을 바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공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이익을 볼 것 같으면 미친 듯이 반공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우리 홍범도 장군을 왜 저 이권 카르텔과 기회주의자들이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육사 생도들이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원식 같은 놈들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쿠데타라도 안 할 거고. 그렇죠. 윤석열이 시키는 거 안 할 거고. 아니, 쿠데타를 시키면 오히려 그 상관을 싸버리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 잘 듣는 개들만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병 1사단장처럼. 그렇죠.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인 게 그 흉상을 치우고 메가더 흉상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 기사 나왔어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보세요. 와, 나 이거 진짜 이 기상천외한 기사를 보십시오. 어디 갔어? 방금 지나갔어요? 홍범도 흉상 이전 타당. 메가더 흉상 검토. 와. 메가더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나라 군대가 네. 자기 군대의 창시자를 네. 외국인을 갖다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 그 국군의 날이 한미 동맹의 날을 기념해서 세웁니까? 그러니까요. 이 국군의 날 부끄럽지 않습니까? 댁들은? 한미 동맹이 국군의 출발이야?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 공격하면 어떡할래 지금? 미국이 실제 우리나라 공격하고 있잖아요. 공격하고 있죠 지금. 지금? 예. 네. 무역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쟁하도록 떠밀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이 그리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PD님, 홍범도 장군 모실 때 우리 자랑스러운 공군 장교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모셨는지 그 영상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지금 같이 보면서 이 이슈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몇 번을 봐도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거는 그 저작권이 없는 영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홍범도 장군 유해가 지금 저렇게 수송기에 있고요. 우리 공군들이 호위를 하면서 갑니다.
평생을 헌신하신 헌법도 사모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출! 저 영상을 만들 때에 대한민국 공군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러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념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이 어쨌든 홍범도 장군을 대하는 데서 우리 남북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네. 더 중요시 한다면 남이든 북이든 존경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념이 민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묘를 파서 갖다 보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미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자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고요. 근데 왜 원로 왜 사무총장이다가 저 월급도 받아먹고 있냐고요. 민족을 팔았겠죠 뭐. 그래서 판매 능력이 우수해서 원로가 됐을 겁니다. 영업사원이어서. 네, 영업을 네. 잘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광기 어린 미친 인간들. 자기의 사형만 채우려고 하는 욕심쟁이들이 방공이라는 간판을 지켜들고 그걸 방해하는 세력을 싹쓸이하는 상황이 지금 시작됐다. 공안통치가.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워 위험하고 심각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좀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독립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을 이렇게 호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홍범도 장군님을 매일 보면서 제가 참 방송 중에 좀 사과를 올리면은 그 육사의 본관이 아니라 생활관 앞에 이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가면서 그 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생도들이 보라고 생활관 앞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본관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 생활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보면서 매번 그런 경례를 올렸을 어느 이름모를 진짜 육사생도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내공노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그 전화 말씀 듣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수 커피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커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보고 있지만요. 이렇게 제대로 구워서 제대로 만든 커피입니다. 실제로 생두 자체가 커머셜 등급에서는 가장 그 비싸고 좋은 생두를 좋은 재료로 만들어 와서 구해 갖고 와서 이 정말 정교하게 로스팅을 해낼 수 있는 기계에서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서 정성스럽게 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빛깔을 보십시오. 성수대로 커피 지금 원두만이 판매되고 있고요. 내일서부터는 비로소 또 드립백이 함께 판매되니까 미리 뭐 드립백을 예약해 주셔도 되고요. 배송일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되면 되니까 그 원두와 드립백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드립백은 39,000원, 원두는 35,000원. 둘을 세트로 같이 구매하게 되면 이제 74,000원. 거기다가 배송료가 공짜니까 두 세트부터는요. 그렇게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010-8304의 이하나 이사, 010-8304의 이하나 이사로 문자로 주문 예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캠핑 때 아주 쉽게 드실 수 있는 게 드립백. 정말 편합니다. 맛도 아주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맛을 드리고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드립백 9월 1일부터 다시 판매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처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체를 우선하고 공익을 늘 추구하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이제 공공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리들, 그런 자리에서 공공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스템이 망가져 버려요. 그렇죠.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리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도 그것을 금세 네. 꼼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 투쟁을 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일상 속에서 어떻게 호응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한 말씀 우리 구독자들께 해주시죠. 이제는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 뭘 실천한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총대 메고 맨 앞에 지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민항쟁을 일으켜야 될 시점이 왔다.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이제는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국가를 다시 회복시키느냐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고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걸고 그 맨 앞에 서서 지금 싸우자고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촛불행동에 또 용산 앞에 용산 대첩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믿고 김성수TV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심야 방송이 없고요. 내일 금요일 내일은 또 6.4 제2정문 앞에서 우리 송영길 대표가 11시부터 7시까지 릴레이 강연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생방으로 그걸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6.4 앞에 계시다면 6.4 근처에서 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신다면 거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11시 기자회견 하고요. 그리고 김종대 의원, 김병주 의원, 뭐 송영길 대표 이런 분들이 쭉 이어서 그 현장에서 강연을 펼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더탐사에서 10분 뒤에 부승찬 대변인 방송 출연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더탐사가 같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동접자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그래도 제 방으로라도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멤버십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 멤버십이 드디어 다시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500명 이상 600명 이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러옵니다.